영등포구의회는 2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최현일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자금 지원과 구민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사회 방역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윤수 기자입니다.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관, 경로당,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했고 종교시설, 학원, PC방 등 민간다중이용시설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휴업을 적극 공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동자율방역단, 각종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통합로, 종교시설 등 취약지역의 방역을 확대하고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생활 속 방역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휴업조치와 상호명, 노출로 영업손실이 생긴 소상공인과 가맹점 사업주들께 업체 규모와 휴업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휴원으로 온화수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124개소의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및 고용 안정 지원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원이 길어져서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국시비 포함 7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방역 체계 강화에 총 8억 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 확대 운영과 방역 물품 추가 구입 등 공공 방역 체계의 안전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을 하여 민생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400명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